예,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광명성호 로켓입니다. 1단 추진체가 노동미사일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당 추진력이 27톤씩 보조엔진 4개까지 합친다면 모두 120톤의 추진력을 냈습니다. 추진력이 크면 클수록 더 멀리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신형 로켓의 추진력은 무려 80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발사 때처럼 4개를 합친다면 320톤의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되고 미국 본토까지 충분히 이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뉴스인뉴스 안정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신형 ICBM 엔진 연소 실험과 이번 실험을 비교해봤습니다. 짧고 굉장히 뭉툭한 형상인데 비해서 지금 오늘 보여준 엔진은 노즐이 아주 굉장히 날렵하고 길게 생겼어요. 고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엔진 형상이다. 엔진 연소 시간을 200초로 늘린 것도 기술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연소 시간이 늘어난 만큼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 광명성호 발사 때처럼 이번 로켓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들 경우 미 본토 전역이 타격 가능하지만 길이 4-50m로 크기가 너무 커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없어 발사 준비 단계에서 타격받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북한이 이번 로켓의 경량화를 추진해 KN-08이나 14 같은 ICBM급 미사일에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 엔진을 넣고서 그리고 연료를 산화제를 많이 안 쓴다 그러면 길이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죠.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내일 B-2나 B-1B 같은 전략 폭격기를 다시 한국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